별들이 송구는 배는 홍콩의 밤거리와 모히토 한 잔이 생각나는 에메랄드 빛 몰디브 바다 365일 잠들지 않은 뉴욕 타임스퀘어와 바람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까지 잠시 멈춰있듯 여행 세포가 움직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자 지금 당장 캐리어를 꺼내고 싶은 시간 우리 여행 갈래 그야말로 정말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 두 남자 소개합니다 독일에서 가장 멋지고 유머러스한 남자 다니엘 안녕하세요 Guten Tag 멕시코에서 가장 노래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남자 크리스티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SES에서 제일 예뻐요. 아까 들었는데 너무 멋있어 나는 멋있어. 와닿았죠? 네 와닿았어요. 네. 와닿았어요. 와 우리 이제 아까 들어오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뉴이어 막 했는데 새해 들어서 딱 두 분을 처음 만나니까 이렇게 활기찬 것 같은 느낌. 아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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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부터 그렇고 예. 뭔가 에너지가 제대로 준정된 시작인 것 같아요. 야 크리스티안은. 그 완전히 왜 우리가 영화에서 네. 보면 그 멕시코 청년의 막 그 건강하고 막 활기 넘치는 그런 그쵸. 씬에 나오는 그 수염이랑 예. 가슴털만 없는데 없는 것 뿐이지 근데 그런 느낌이 예. 스포츠카 뒤에서 딱 그런 모습이네요 또 영화 많이 보셨네요 예. 멕시코 영화를 아주 상징적이에요 멕시코에서는 이번에도 이제 새해 네. 아주 알차게 네. 네, 맞이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도 그랬고 네. 우리 가보지는 못하셨네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막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종돈 같은 거, 미신 같은 거, 예, 예. 뭐 돈을 예. 바깥으로 던져요. 오! 던진 다음에 예. 빗자루로 다시 집 안으로 이렇게. 아~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이번 해는 돈이 많이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미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던질 때 누가 네. 가져가진 그러니까요. 않아요? 아 그거는 보통 문 바깥으로 하는데 그래서 멀리 던지진 않고 멀리 던지다 잔뜩 그러니까 아 그런데 네. 뭐 누가 갖고 가도 뭐라고 하진 않을 수. 왜냐면 동시에 다 던지고 있으니까 저기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재밌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거를 빗자루로 다시 안쪽으로 네, 그러면 맞아요. 그야말로 부자들은 던진 액수가 크겠네. 아니 나중에 다시 던지겠지.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안 합니다. 아니에요. 부자들은 그런 거 던질 필요가 없죠. 아 예. 멕시코 그러네요. 온 국민이 다 아는 풍습이 아니라. 아니요. 맞아요. 민복 혁삭 점심. 아 그리고 그것도 하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여행 이제 여행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여행을 이번엔 진짜 많이 다녀오고 싶다. 그러면 여행 가방을 그냥 비어 있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12시가 됐을 때 한 바퀴 돌아요. 블럭 한 바퀴 돌아. 그러면 이번 해에는 여행을 많이 다니겠다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딱 12시 되잖아. 멕시코에서는 어떤 사람은 돈을 던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바퀴 돌고 있고 막 진짜. 그 새 해피뉴이어 되는 그 에이. 시간에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구나.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면은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 빈 가방을 들고 돈을 이제 한 던지고 바퀴 돌면서 돈을 그 사람들이 돈을 던지는 거 그걸로 찾고 한 바퀴 돌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죠. 뭘 먹고 싶으면 퀘사디아 치즈 같은 거 한번 먹고 12시 돌고 예. 그러면 1년 내내 먹을 복이 있고 막 이런 거네 그런 건 진짜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좋아하는 네. 연인 사진을 갖고 12시 한 바퀴 돌고 아 만약에 연애 복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속옷 색깔에 따라 달라요 보통 빨간색으로 합니다 네. 빨간색을 입고 12시에 맞이하면 그러면 이번 해는 예. 연애 복이 많이 들어와요 사랑의 그렇구나. 색깔이네요 재밌네 아, 그런 거 예. 진짜 많아요 예. 진짜 많아요 알차게 그 보내죠 우리 그 다니엘은 아까 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뉴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 어떤 분이 이재영 씨가 다니엘 형 새해 인사할 때 영어로 해피뉴 하잖아요 독일에서는 어떻게 인사하나요 아, 우리는 네.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Ein frohes neues Jahr 이렇게 얘기해요. Ein frohes neues Jahr. 아, 네네. 따라왔는데 조금 어려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알베르토하고 럭키 형한테 가르쳐줬는데 네. 한 3초 지나고 까먹었더라고요. 이제 너무 발음하기 힘들어가지고. 우리도 잊어버렸다. 어떻게 했어요?
안 파이트는 야. 아이 커스 아니야. 자 멕시코는 어떻게 해요? Feliz Año Nuevo. Feliz Año Nuevo. 그 노래 있잖아요. Feliz Navidad. 그건 크리스마스고 Año Nuevo는 Happy New Year. Feliz Año Nuevo. 사이사미님이 크리스티안 그 별그램 보니까 엄청 섹시한 화보를 찍은 것 같더라고요. 눈빛이 살아있네.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 이게 전형적인 멕시코의 잘생 영화 포스터 같네. 야. 아, 이거 어떻게 준비했어요? 이거는 준비가 쉽지가 않았어요. 한 6개월, 7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어요. 그야말로 바쁘네 이게. 네, 예. 맞아요. 이거는 그냥 금방 나온 게 아니고 처음에는 10kg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좀 빨리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좀 천천히 건강하게 하고 싶어서 한 6,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 네. 10kg 빠지고 이렇게 근육을 만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최상이네요, 얼굴이? 지금은 완전 지금 네. 좋아요. 그러니까 최고네요, 지금? 네. 제가 뭐 살면서 있었던 모습은 최고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 어쩐지 광이 그 기운이 아니 내가 저는 전혀 이걸 모르고 아까 이제 이렇게 다니엘하고 광고 나온 동안 이렇게 사담을 나눴잖아요. 다니엘 운동하세요? 뭐 일주일에 5번 정도 한다 뭐 이런데 옆에서 표정이 굉장히 건방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야 무슨 내 앞에서 운동을 논하느냐 뭐 이런 식. 근데 몸이 이렇게 좋잖아요. 저도 그 와중에 지금 카라멜 마키아토 마시고 있어요. 아니 계속 내가 아니 표정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자신감에 그 건방이 막 있어서 내가 부럽다. 우리 크리스안도 운동 뭐 많이 하시죠. 덥석한 사진 보여드릴까요? 하나 보면 자신감 붙습니다. 와 근데 아니 근데 진짜 빛이 나네. 아 진짜요. 그럼 이거 식단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식단도 했었어요. 어떻게 식단은 했어요? 처음에는 10kg 빠졌을 때 그 패스팅이라고 하죠. 네, 뭐 하루에 그 캘러리 어떤 개수로 이제 맞춰서 그 하루 동안 그걸만 먹고 나중에 이제 근육을 만들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먹고 이제 화보 찍기 전에 그건 이제 화보 찍을 때만 수분을 좀 물 좀 빼줘야 돼서 뭐 사우나 가고 막 그랬었어요. 와. 그럼 도중에 이렇게 막 이제 음식에 유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겨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찍게 되면은 내 몸의 반응, 내 몸에 어떻게 작동되는지 바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꼭 확인 안 해도 아, 나 이거 먹으면 이렇게 된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멕시코도 갔다 왔잖아요. 다코 이런 것도 뭐 퀘사디에 뭐 맛있는 거 너무 많이 파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제 몸무게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가 되니까 힘들진 않았었어요. 근데 진짜 집중을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약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최고예요. 재밌었어요. 라밤바도 멕시코 노래죠? 네 맞아요. 바라바이라 너무 어울리는 체험 아니야? 라바바바바바바바 이따가 한번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네? 와 대단해요 진짜. 3020님이 네. 다니엘도 올해 바쁘 찍을 계획이 없어요. 섹시 화보 가자. 와 우리 다니엘이 바쁘 찍으면 또 다른 느낌이야. 아까 그러니까요. 같은 느낌이 아니라 너무 지적인. 와 크리스티안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었는데 저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패스하겠습니다. 만약에 찍으면 어떤 콘셉트로 찍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콘셉트가 너무 많아요. 이게 아마 좀 독일 전통 복 입고 그 체크무늬 셔츠를 살짝 열어놓고 그 가죽 모자 딱 쓰고 그 가죽 반바지 입고 맥주 한 잔 이렇게 들고 있는데 복근이 보이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한번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복근 사이로 맥주를 부어 이런 컨셉은 어디서 보셨어요? 이미지 굉장히 창의성이 좋으시네요. 네, 제가 이번 생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 그 정현 씨가 크리스티안 어서 한국 살이는 처음이지 메인 MC 된 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프로가 뭐지? 어서와 한국 살이는 처음이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살이는 처음이지 그 팬데믹 동안 나왔던 컨셉이었는데 지금 이번엔 단독 프로그램이 되면서 제가 MC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PD가 조금만 줄이세요라고 할 것 같아. 야,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나중에 다니엘 형 좀 나와줘요. 어, 너무 좋죠. 한국에 네. 살고 좋죠. 있는 외국인 대상으로 그러니까. 하니까 진짜 딱이다. 와, 기대되고요. 챙겨보겠습니다. 네, 김경수 씨가 23년에는 또 어떤 나라로 저희들을 여행시켜주실지 너무 기대되네요. 혹시 두 분은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 중 올해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는 있어요. 어디요? 스페인. 스페인. 아, 스페인. 아, 스페인. 스페인 아직 못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그 웃긴 게 멕시코 사람들은 스페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가볼 기회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유럽 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륙이라서 오히려 뭐 미국이나 가까운 나라에 많이 가는데 스페인은 올해는 좀 꼭 가보고 싶어요. 와, 가보면은 아마 뭐 마드리드나 그쪽으로 가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왠지 스페인은 대놓고 갔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소통이 되니까 소통은 뭐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언어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가보면 진짜요. 스페인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슬란드랑 하와이 너무 가보고 싶어요. 하와이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약간 환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사실 유럽 이제 북쪽에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가지만 정말 대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고 그리고 이제 화산 이제 좀 살짝 분화했을 때 이제 라바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요즘 관광할 수 있는 코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가면 라바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돌이 뜨거워지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위에서 그냥 계란이랑 소시지 구워요. 아, 진짜 대박.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와이에서도 그 하와이 섬에 이제 화산이 요즘 이제 또 폭파하고 있는데 그 헬기 투어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그래도 언제 또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그거 가서 한번 보고 싶고 가서 하와이 콘셉트로 화보 찍는 게 어때요? 바디 프로필. 우클렐레 이렇게 들면 괜찮네. 주로 화산 폭파 이런 거 좋아하시네. 그러네요. 돌에 소세지고 먹고. 익사이팅한 거. 익사이팅한 거. 아이슬란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은 했는데 잘 못 가네. 그렇죠. 뭐 우리 MC님은 어디 가고 싶은 나라가 없어요? 저는 하와이도 가봤고, 체크. 스페인도 가봤고, 아이슬란드 못 가봤고, 멕시코는 멕시코는 가봤어요. 멕시코 못 가봤어요. 멕시코는 못 가봤고, 캐나다까지는 갔는데, 독일은 독일도 가봤어요. 독일도 가봤어요. 독일도 제가 많이 다녔죠. 슬쩍 가봤어요. 자, 올해는 제주도 가고 싶네요. 멀지 않고 딱 적당하네요. 자 그러면. 이거 진짜 해주셔야 돼. 영화 라밤바 OST의 로스 로봇의 라밤바 들으실 건데 자 우리 크리스티안의 댄스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보라 보시는 분들 보너스 오케이 큐 아야리마 야리마 포티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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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로봇의 라밤바 듣고 오셨습니다. 와, 지금 이제 라밤바 듣는 동안 우리 크리스티안이 춤도 추시고 지금 이제 끝에 요거는 그 멕시코 전통의 그 리듬이죠. 맞아. 멕시코 전통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해주셨는데 오하나 사원님이 저기 나이트에서 좀 노셨군요. 한국 나이트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 가본 적은 없는데 본 적이 많아요. 예, 예. 네. 어때요? 나이트 한국에서? 저도 뭐 오래돼서 뭐 다 춤추고 뭐 그냥 춤추는 술 마시고 그쵸. 재밌겠죠? 맞아요. 어때요? 나이트? 나도 마지막으로 간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도 딱 두 번 갔어요. 형들이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근데 거의 이제 춤 타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춤 타임이 따로 있는데 그때 다 일어나서 춤추고 또 얘기하는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트하고 지금 클럽하고 좀 다르죠? 그쵸. 나이트에서 그 음악 라이브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요즘은 안 안을걸요? 아 그래요? 내가 다닐 때만 해도 그 슬로우 타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블루스 타임하고 댄스 타임이 있었어.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 진짜 그것도 한 10년 됐는데 뭐 막 유명한 클럽인데 막 손에다가 그거 팔찌 그 입장료 그 팔찌 채워주고 막 들어가 엄청 기대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별것도 없더만 뭐 서가지고 그냥 흔드는 거야. 그 더운데 막 후드 쓰고 막 이래서 내가 너무 실망했거든. 막 그걸 줄을 쓰고 그냥 뭐 한 잔 이렇게 손에 들고 그냥 이렇게 흔들더라고. 그렇죠. 우리 때는 막 춤추고 맞아요. 그 나이트와 클럽의 차이는
부킹의 유물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구나. 그렇네요. 자, 그렇죠. 박수경 씨가. 네. 이것이 멕시코 흥이구나. 아, 그렇죠. 그러니까. 멕시코! 오르다가라 말라! 이거 멕시코 흥이죠. 멕시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좀 흥이 있죠. 열정이 아, 있고. 우리는 진짜 많아요. 흥이 진짜 많고. 그냥 기본적으로 인생을 즐기자라는 그 마인드세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뭘 해도 그냥 최대한 즐겁게. 그러면 싸울 때도 굉장히 이렇게 폭발해요? 싸울 때도 이번 주도 멕시코에 가는데 이제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커플 하나 싸우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예. 다 들려요 그냥. 다 들려요 그냥. 그냥 다른 사람들 의견도 물어봐요. 아니 잠깐만 내 남자친구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얘기해줘요. 참여도 시켜줘요. 예, 예. 예, 그렇지. 어떻게 민망하겠네요. 신기했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네. 김건우 씨가 아니 2023년 첫 우리 여행 갈래요? 여행지 알겠습니다. 크크 크리스티안의 매력으로 여행 가는 거네요. 매력 넘쳐요. 최고. 네. 송화영 씨가 네 어느는 학생 옆에 범생이 두 분 환상의 조합이네요. 아니야. 근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 이제 우리 네. 다니엘이 이제 범생이 갖고 예 크리스티안이 노는 학생 같잖아요. 맞아. 느낌이.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이쪽이 놀고 이쪽이 범생일 수도 그렇죠. 있어. 저는 나이트 몰랐잖아요. 아니야 여기... 그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네. 10kg를 빼고 몸을 만들 수 있는 건 굉장히 성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제 우리 다니엘 왜 저를 그렇게 아닌가? 쳐다보시는 거죠? 저를 뭘로 지금 몰아치시는 거죠? 또 속에 또 속에 또 뜨거운 그렇죠. 또 열정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예. 그럼요. 근데 하여튼 두 분의 조합은 환상입니다. 아, 그렇지. 예. 너무 좋아. 너무 네. 좋아. 자, 한근영 씨가 다니엘 우리나라에는 사람 성이 김, 이, 박, 최, 정 순서로 많은데 다니엘도 흔한 이름 같은데 독일에는 어떤 이름을 쓰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 다니엘 많이 들어봤는데 다니엘 많죠. 예. 다니엘이 많고요. 저희는 남자 이름들 중에 뭐 미샤엘, 토비아스, 뭐 피터, 그렇죠. 뭐 지먼 이런 이름들이 좀 굉장히 많고요. 다니엘도 흔한 이름이긴 하죠. 그렇구나. 저 크리스티안은 독일 이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조금 북쪽 그러니까 약간 게르만 쪽에서 약간 올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나 스웨덴 그쪽에도 아마 그 이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멕시코는 어때요? 멕시코는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은 호안, 베드로, 파블로, 파블로 뭐 그런 거 약간 보통 그 멕시코 가톨릭 나라다 보니까 예, 예. 성경 안에 있는 예. 그런 이름들 중심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쵸. 크리스티안은 흔하진 않아요. 예예 예, 예. 그러네요. 예 자. 김보연 씨가 네. 크리스티안 멕시코에도 겨울이 있나요?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 같이 춥나요? 아 겨울은 없습니다. 예. 찾으려면 찾을 수 없습니다. 추운 거 원하면 추운 걸 원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도 안 추워요. 예. 네. 멕시코 시티는 정도 약간 한국 10월 날씨 가을 날씨 예. 제일 추울 때. 근데 와. 크리스티안은 지금 반팔 입었잖아요. 네네네. 긴팔이 없어서? 아 긴팔까지 빨리 못해가지고 밥을 찍으면 우리 벗고 다니고 싶죠.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좀 보여야죠. 네, 보여줘야지. 네, 이해합니다. 네. 자 김동률 씨 출발 듣고 4부 준비할게요. 작은 물병 하나 번지킨 카메라 때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다니엘 그리고 크리스티안과 우리 여행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있으니까 보러 들어오세요. 자 백경수 씨가 두 분 코너가 너무 재밌다고 추천받아서 회원 가입됐어요. 감사합니다. 와 요즘 일이 바빠서 여행 갈 생각을 못했는데 랜선 여행할래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진짜.
자, 정진권 씨가 드라마 천사들의 합장이 멕시코 드라마 아닌가요? 히메나 선생님 생각나요? 그래. 아이고 예쁜 선생님. 히메나 선생님 진짜 인기 많았었죠. 네. 멕시코에서도. 그래 요거 이것도 한 몇십 년 전인데 맞아요. 저도 여기, 생생한 기억나요. 그 여기 나오는 마리아 화키나 기억나세요? 마리아 화키나 그 여자 선생님 왼쪽에 선생님 왼쪽에 아, 있는 그 여자 마리아 화키나 그 루드비카 팔레타라는 멕시코 배우인데 나중에 멕시코 촌 대통령 아들이랑 결혼도 하고. 와. 나는 여기 그 심술 맞은 요 통통한 어린아이 너무 귀여워요. 아, 뒤에 맞아요. 있는 거. 예, 예. 아, 그러네요. 다 캐릭터 다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요. 이때 이게 어린아이들만 보는 드라마였는데 엄청 인기 많았어요. 그래서 패러디도 많이 됐고. 오, 예. 아이고. 귀엽다. 근데 이게 한국에 나왔을 때 더빙. 맞아요. 더빙이었어요. 더빙. 멕시코 애기들이 한국말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더빙. 예. 어색 다르네요. 그래, 천사들의 합창. 맞아요.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이제 띄워드렸는데 아마 기억날 거예요. 음흠. 저 하늘색 저 유니폼이 교복이 맞아요. 되게 생각났었어요. 아, 예. 스릴러도 있었잖아요. 예. 아, 보고 싶다. 되게 궁금해지네요. 키메나 선생님 너무 예쁘고 맞아요. 자상하고 예, 멕시코 말로는 천사들의 합창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 제목은 가루셀. 가루셀. 회전목마. 오. 회전목마. 아, 회전목마. 회전목마. 가루셀이었어요. 어, 네. 왜 회전목마였을까? 오, 왜... 천사들이 합창했을까? 천사들이 합창이지요. 아이들이 다 천사인데. 아 그래? 예. 아, 뭐, 그 나이에 회전목마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 네, 모르겠어. 근데 천사들이 합창은 딱 어울렸어요. 그쵸? 다들 그러네요. 천사들이니까. 이게 원래 브라질 거였어요. 멕시코 관이었고 아, 브라질에서 예. 만들었는데 그 멕시코에서 딱 가져가서 멕시코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더진 아, 그렇구나.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리메이크 같은 리메이크가, 걸 했구나. 네. 뭐 우리나라도 뭐 삼시세끼를 이제 어디 갖고 가서 뭐 한 것처럼 그렇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예. 거였어요. 아 너무 신기해. 대박이 났네. 대박이 맞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뭐 우리 사연도 못했네. 우리 여행 갈래? 첫 번째 사연 이제 만나요. 자 다니엘이 소개해 주세요. 네. 배수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몇 년 전 1월 1일에 정동진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이야 정동진 근처에 호텔도 많고 램핑, 차박 등등 여러 시설이 많지만 그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1인승 승합차에서 차박을 하기로 결심하고 단단히 무장하고 떠났습니다. 와 근데 12월 31일 저녁에 정동진으로 떠나는 차들이 어찌나 많던지 정동진 가는 길부터 너무 막혔어요. 주차장에도 자리가 없어서 뱅뱅 도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1년에 한 번 뒤지는 정동진 시계탑을 촬영하기 위해서 각 방송사도 줄줄 이제 서서 난리였는데요. 보신각 종이 울림과 동시에 정동진이 있는 시계탑이 돌아가면서 1월 1일 첫 모래가 떨어지거든요. 드라마 모래시계 덕에 정동진 역에 아주 거대한 모래시계탑이 생겼는데 저희도 그때 불꽃놀이와 함께 그 시계탑을 보았습니다. 1월 1일 해가 뜨기 전까지 얼마나 춥던지 차 안이라고 하지만 히터를 겨누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요. 겨울 이불, 핫팩과 김장용 비닐까지 동원했지만 아이들 데리고 차에서 자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정동진에서 뜬 해돋이 일출 감격스럽게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서 동그란 첫 해를 마주하는데 어찌나 감동스럽던지 모든 사람이 두 손 모아 해를 보며 기도하는 모습도 장관이었죠. 그렇겠네. 우리가 기대한 동그란 해는 아니었지만 추위를 견디고 마주한 1월 1일의 일출 그리고 그날 밤에 먹었던 라면과 떡볶이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네요. 이 마음쯤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보며 그때를 추억합니다. 야. 자 사연 보내주신 배수진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Yes. 근데 이렇게 가서 찍은 사진 우리가 안 볼 수 없죠? 봐요. 자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어요. 자 사진. 야 잘 찍었네. 아 왜 동그란데? 왜 동그랗지? 그러니까 동그라진 않네. 약간 부해서 예, 잘 안 보여서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어떤 카메라로 찍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막 거대하진 않다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야 근데 저 사진
아, 대박이다.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그냥 사진만 보지만 그 뒤에 있는 스토리를 잘 모르고 보니까. 네. 아 얼마나 아 정말. 어머. 요 사진에 있는 작은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 됐나 봐요. 와 진짜. 스무 살이 되어 이제 강릉에 있는 대학 간다고. 대박이다. 강릉하고 인연이 많으시네요. 아, 진짜 추억이다 진짜. 이야. 네. 와 부럽다. 대단하네요. 진짜 부럽네요. 맞아 이렇게 이제 해 뜨는 거 보려고 정동진으로 많이 향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없지 모텔도 없고 뭐. 그렇죠. 근데 아. 차 안에서 자는 게 이게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많고 배고프고 그럴 수 있죠. 어때요? 그 두 분도 올해 1월 1일 일출 보셨습니까? 아, 전 그 인터넷으로. 네. 어때요? 네, 네, 집에서 다. 네. 저도 방금 사진으로 예. 네, 봤네요. 보통 예. 이번에 7시 몇 분에 떴다고 하던데. 그렇죠. 예, 예. 그 이 울산에 있는 간절곶 거기 한번 너무 가보고 싶긴 예. 해요. 그 거기서 이제 1월 1일에 그 해가 뜨는 거 보는 걸로 유명한 예. 곳으로 그쵸. 알고 있거든요. 예, 예.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는 뭐 4월이었으니까 문제. 근데 너무 예뻐요. 거기 서울 바다. 이런 데 가면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게 엄청 막히니까. 그렇죠. 그렇죠. 새해 첫날 뭐 짜증내거나 얼굴 붉히면 안 되는데.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또 곳곳에 또 자꾸 큰 사건들이 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느냐 뭐 하느냐. 아. 그리고 저는 일출 그러니까 새해 일출 보는 거는 굉장히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날 어쨌거나 12월 31일 딱 12시 되면 이렇게 땡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막 짠도 하고 예. 바로 집에서 자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놀아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일출 그날 일출 어떻게 봅니까? 자야지. 예. 그래서 다른 날엔 차라리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래서 새해 일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부럽네요. 반성하게 되네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다니엘 같은 생각이었어요. 뭐 술을 마시거나 이러진 않지만 보통 이제 딱 하면 막 전화하잖아요 가족끼리. 그렇죠, 그렇죠. 뭐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런 게 좀 전통이에요. 네네. 딱 이제 딱 보신각 종 치고 딱 그렇죠. 이러면 이제 뭐 그때 해야죠. 같이 있을 때는 뭐 새해 복 많이 받아 뭐 하지만 그렇죠. 또 이제 각자 떨어져 있으면 새해 복 많이. 그리고 이제 자거든요. 계속 그렇죠. 보통 그런데 보통 자는데 아, 힘들 수 있겠네요. 아파트 주변에도 이제 해가 잘 보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또 사람이 또 몰려 있어요. 진짜 멋있겠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을 보내주는 것 때문에 좀 깨져. 아. 예. 저는 옛날에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는 진짜 밤에 할 거 없으니까 일찍 자고 오히려 일주일 많이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한국 오니까 한국 생활은 밤에 돌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오니까 노을 보게 돼요. 일몰을 보지 그냥 아침에 일출을 보는 기억이 저는 진짜 한 번도 없었는데 예. 이번에도 인별그램 보니까 이시영 배우 있잖아요. 예. 이시영 씨도 자기 딸을 업고 한라산 올라갔어요. 새벽 3시나 4시쯤 출발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워낙 예. 네, 산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네, 운동 좋아하시니까 네, 굉장히 반성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정말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솔직히 이게 딱 한 번 왜냐면 안 해보고 죽는 게 좀 아쉬울 것 같아서 한 번쯤이라도 너무 의미가 있죠. 약간 그만큼 그 더 힘드니까 인생 사진 같은 걸 그게 남기고 싶네요. 네. 그 독일하고 멕시코에서도 이런 건 의미가 있죠. 일출을 보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있어요. 근데 멕시코는 1월 1일보다는 그 봄 시작할 때 옛날에 마야 문명이 만들었던 피라미드 있잖아요. 예예. 예. 그 피라미드랑 해가 일직선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사람들이 흰색 옷을 입고 거기 무조건 마야 피라미드 그 옆까지 가서 그 에너지를 받는 해가 뜨면서 에너지를 길을 받는 그런 그 전통이 있는데 아 그것도 못 가봤어요. 그런 것도 진짜 가보고 싶어요. 그래 그것도 네. 의미가 있네. 3월에 그러니까요. 진짜 한번 느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1차가 되니까 미안한데 1차가 되니까 그림자도 안 생겨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그거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독일에서 저도 아직 못 해봤지만 제 지인이 이제 독일 남부 지역에서 살거든요. 그리고 알프스 산맥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삼촌은 그거예요. 파라글라이딩. 그러니까 자기 SNS에서 뭘 봤냐면은 아침에 알프스 산맥 올라가서 파라글라이딩 하면서 이제 만나는 일출. 예. 산 위에서 딱 해가 떴을 때 알프스 산맥 위에서 이제 약간 빙하도 조금 보이고 이제 눈이 보이는데 거기서 딱 그 산 뒤에서 해가 떴을 때 내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 그거는 진짜 영상으로만 봤는데 와 진짜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세상은 넓고 정말 각자
하는 일이 많은데 침대에서 계속 있는 것도 뭐 맞아요. 좋지만 좀 자극은 받네요. 색다르죠. 색다르죠. 예. 맞아요. 아 어떤 거 할까? 패러글라이딩 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떠 있을까? 어떤 거 하지? 거기 피라미드 거기서 일직선에서 봄에 맞이할까? 다 해야죠. 답이 있나요? 아니면 너무 좋은 쿠션의 침대에서 자고 있을까? 그렇지. 이것도 좋지. 저 솔직히 패러글라이딩 진짜 좋아해요. 예. 높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 타는 느낌인데 비행기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해가 뜨는 거 보면 너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하고 싶다 갑자기. 말이 그렇지. 무서울 것 같아.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예. 아무 소리 안 나고 예. 혼자서 떠 있으니까. 너무 네. 멋있을 것 같아요. 강미라 씨가 저는 몇 년 전 일출 보러 정동진 가다가 차가 너무 막혀서 다시 차 돌려서 돌아온 적 있네요. 유유. 다들 정동진만 가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맞아요. 차가 너무 막히니까 예, 좋은 추억 만들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전수진씨가 네 전 해보러 퇴근하고 갔는데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잠깐 차에서 쉬다가 가자 하고 휴게소에서 돌렸다가 들렸다가 잠들어서 일어나니까 해가 떠 있더라고. 이런 거 있죠. 잠깐 눈 붙였는데 해가 떠 있어. 맞아요. 그렇죠. 중천에 떠 있어. 예. 강성화 씨가 저도 20여 년 전 20살 때 여자친구가 저 포함 4명이 해돋이 보러 간다며 배낭 하나 들고 연말에 정동진으로 기차 타고 5시간이나 걸려서 갔죠. 민박 예약도 못해서 돌아다니면서 겨우 한 곳에서 묵게 되었는데 샤워 시설도 없고 방도 추웠는데 그때 친구들과 뭐가 그리 재밌는지 깔깔대며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해돋이 봤던 생각이 아직도 나네요. 큰 시계도 봤답니다. 친구들이랑 가면 계속 밤 내내 깔깔대며 자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할 걸. 그때는 왜 이렇게 재밌는지 그게 젊음이겠죠. 맞아요. 맞아요. 예. 정은혜 씨가 네. 저도 경주 석굴암에서 본 일출 20년 전이에요. 어쩌나 춥던지 따뜻한 캔커피를 뽑으며 금방 차갑게 식어버리던 그리고 그때 석굴암에서 띵띵 부를 떡국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아이고 떡국. 맛있었겠네요. 떡국, 예. 떡국 먹는 거 깜빡했어. 어떻게? 나도 못 먹었어? 못 먹었어요. 아니 설날에 먹으면 돼요. 설날에 먹으면 안전합니다. 근데 크리스티안 떡국 좋아해요? 떡국 맛있어요. 맛있어요? 떡은 가끔씩 이렇게 한국에 갔 온 외국인들한테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 텍스처 때문에. 근데 한국에 오래 살아오면 그냥 떡국 땡겨요. 난 그 텍스처가 너무 좋잖아요. 쫄깃쫄깃하고. 맞아요. 저기 너무 좋죠. 다니엘도 떡국 좋아해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왜 생각 못했지? 생각 보니까. 설날 때. 아하. 설날 때 꼭 드세요. 예, 그래야 복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돈이 들어와. 탄수화물도 들어옵니다. 똥굴똥굴. 탄수화물 많이 들어와요. 탄탄수화물 많이 들어오네. 근데 그 똥굴똥굴한 게 돈이에요. 너무. 그 엽전 모양이야. 그래서구나. 오케이. 긴 가래떡은 또 장수. 또그 오래 사는. 그래서 그 떡국을 먹어야 장수와 그 재물. 알았죠? 크리스티안 꼭 먹어야 돼. 꼭 먹겠습니다. 자, 이 준영 씨가 저는 해보러 갔다가 구경하고 다른 사람 차 탄 적이 있어요. 서로 너무 놀랐어요. 얘도 한국에서 차들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검은색, 회색 그리고 흰색밖에 없어요. 맞아요. 다른 색깔이 없어요. 예. 맞아. 그럴만해요. 우리 연예인들도 그 차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 그냥 또 안 보고 타잖아요. 저도 몇 번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그냥 엄마 손인 줄 알고 맞아요. 아무 여자 손을 잡고 아 그럴 때 진짜 민망하잖아요. 어릴 때 깜짝 놀라죠. 권우진 씨가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이 속초라 해돋이 보러 가는 관광객한테 할머니랑 같이 찐
옥수수에 캔커피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맛있겠다. 맞아. 맛있겠다. 아이고. 3350님이 저는 올해 1월 1일에 강원도 경포대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야. 아침 일어나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올해 소망을 빌어보았습니다. 역시. 세 분도 올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정말 신비한 무엇을 보거나 이제 해가 뜨거나 뭐 이제 막 이제 이럴 때 아까 같이 뭐 일직선상에 이제 피라미드 딱 있을 때 뭔가 그럴 때 이렇게 빌잖아요 소원을. 네, 그렇죠. 근데 그때 비는 소원이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는 이렇게 건강. 그렇죠. 그렇죠. 건강 행복 주변 사람들. 결국은 건강인 것 같아. 왜냐하면 건강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만 하라 그러면 결국은 가족들의 건강을 비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무슨 뭐 재물이 들어가 뭐 인기가 들어가 뭐 명예가 들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다 따라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건강인 것 같아요. 일단 맞아요. 그건 나이 들수록 좀 느껴지게 되는 네. 거 아닌가요? 왜냐면 그렇죠. 어릴 때는 뭐 건강은 그렇게 약간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면 건강을 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1번 건강이고 2번은 최하정 파워타임 좀 계속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빌었죠. 당연히. 언제든지 웃기려고 그래. 저는 백철 불굴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티 형은 바프 계속 유지? 예. 아, 그렇죠. 예. 아니 근데도 여기도 예. 그러니까 둘 다 뮤지션이잖아요. 예. 안 그래도 여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음악 과 관련 어떤 전의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그 짧은 예. 음악 있잖아요. 로고송 같은 거. 로고송 같은 예. 것도 우리가 만약에 한번 만들어서 만들어보세요. 만들어 와서. 괜찮으면 쓸게요. 아, 안 괜찮으면 한 번 더 만들고 끝나는 거. 그럼요. 아니 크리스티안 여기 어떤 프로그램인데? 아, 예, 맞습니다. 보고 괜찮으면. 오케이. 피케할게요. 오케이. 네. 오래 만드는 걸로. 갖고 와봐요. 괜찮아. 정신 차리고 하자. 뭐 클래식도 오케이. 좋고 피아노도 좋아요. 좋아요. 네. 아니면 라밤바 톤의 뭐 댄스 곡도 좋고. 예, 이게 조합이 예,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요. 해보세요. 네. 오케이. 자, 3300님이 저는 올해 도봉산에서 일출 봤습니다. 아, 그래.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도봉산도 예, 서울에. 예쁘네요. 오, 아름답다. 대박. 멋있다. 맞아. 진짜 멋있다. 뭐 꼭 뭐 그런데 안 가도 그 서울 곳곳에도 예. 아파트 어디 이렇게 다리 위에도 이렇게 해가 맞아요. 잘 뜨던데요. 맞아요. 예. 맞아요. 볼 장소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괜히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은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즐기지 못할 그러니까. 수도 있는데 이런 데 가면은 진짜 평화롭고 좋아요. 네. 맞아요. 양성봉 씨가 저는 작년에 전현무 씨가 1월 1일 한라산 등반하는 거 보고 저도 한라산 등반 예약해서 올해 1월 1일 날 버킷리스트 완성했어요. 오, 나이스. 아하, 등산 해봤는데 어찌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진짜 그리고 정상에서 먹은 라면이 어찌나 맛나던지 여태 먹은 라면 중에 진짜 제일 맛있었고 찐 라면이 아니었네요. 한라산에서 먹은 라면이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딜 등반하거나 어딜 가도 먹는 게 최고야.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래서 나는 아까 그걸 물어보려다가 그 피라미드 거기에서 그 해가 떴을 때 일직선 됐을 때 네네네네. 끝나고 뭘 먹어요? 뭘 안 먹어요? 거기 현장에서 먹진 않아. 아, 우리는 꼭 먹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꼭 먹잖아요. 꼭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몇 번 등산을 해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치. 아니, 그러니까 안 먹고 집에 가요? 보통 그냥 가면서 다른 데에서 좀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데서 식당이나 아니, 그런 그러니까 데서 먹겠죠. 거기서 뭘 먹어요?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뭐 닦고 먹는 거. 아, 또 그냥 흔한 거. 근데 그거 있잖아요. 노동의 맛. 한국에서 약간 그 노동의 맛으로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먹어요. 맞아요. 예. 자, 광고 듣고. 전용훈 씨가 자, 막걸리 바전이 최고죠. 드셔보셨어요? 당연하죠.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저는 이제 강남에서 비가 갑자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친구들이 막걸리 먹자는 거예요. 예. 바전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거의 한국 전통이다까지 소개를 해주면서 이렇게 먹으러 갔는데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다니엘, 크리스티안 같이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 순삭이네요. 한 시간 더 연장해줬으면 좋겠는데 걸투 형이 화나겠죠? 아니 뭐 우리 두 분도 또 스케줄이 있어서 네. 최정민 씨 너무 고맙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자, 제이 레이빗의 해피 띵스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할 건데 두 분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야죠? 오케이. 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에러, 에러, 에러.